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자,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경제 번영. 보자. 미국은 전쟁 기간에 무기 판매로 부를 축적했어요. 자, 세계 제1의 산업국가가 됐어요. 1차 세계대전 때 뭐를 판매했다고? 무기를 판매했어요. 뭐 아직도 무기 팔아서 먹고 살지 뭐. 우리나라가 다 사주잖아요. 자, 기업들의 생산이 증가되어 소비가 생산에 미치지 못해요. 생산은 많이, 생산한 게 남겠죠. 재고가 증가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주가가 폭락해요. 주가가 폭락하니까 어떻게 돼? 기업이 파산해요. 은행이 파산해요. 실업자 증가하죠. 농산물 가격 뚝 떨어지죠. 농민도 몰락하죠. 지금 큰 나라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 위기가 확산이 되죠. 주위 나라, 우리나라, 중국 같은 데서 뭐 어떻게 조금만 잘못되면 우리나라 뭐 난리 난다, 난리 난다. 자, 대공황 극복 보도록 하죠. 대공황이 이렇게 발생한 거야. 생산을 겁나게 많이 했는데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된 게 대공황이에요. 대공황 자료 1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대공황 노력 극복. 대공황이 발생하자 여러 나라들은 정부가 경제활동에 적극 개입하거나 보호무역정책을 썼어요. 뭐라고? 정부가 개입. 정부가 개입하거나 뭐요? 보호무역을 썼어요. 미국은 생산을 조절했어요. 뭐라고? 생산 못하게 하는 거지 한마디로. 생산을 조절하고 수요를 늘리는 정책이 뭐예요? 뉴딜 정책이라는 거예요. 뉴딜 정책이에요. 영국과 프랑스는 본국과 식민지 및 자치령, 아무튼 본국하고 자치령도 식민지랑 마찬가지야. 그거를 묶는 블록 경제를 형성했어요. 수입을 통제해요. 그게 뭐예요? 보호 무역 정책이에요. 보호 무역 정책이에요. 영국, 프랑스, 미국 참 나쁜 놈들이죠, 다들. 나쁜 놈들이에요. 미국 대공황의 극복 볼게요. 아까 뉴딜 정책 했었죠? 생산 조절하고 수요를 늘리는 게 뉴딜 정책이라고 그랬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거예요. 정부의 분야별 생산량 조절. 정부에서 생산량을 조절했어요. 대규모 공공사업을 실시했어요. 뭐라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공공사업을 하니까 실업자가 구제가 되죠. 실업자가 돈 버는 거를로 뭐를 하겠어요? 다시 뭔가를 사겠죠. 그죠? 구매력이 향상돼요. 그죠? 그래서 극복이 된 거예요. 뉴딜 정책 뭐라고? 생산량 조절하고 수요를 늘렸어. 어떻게? 실업자 공공사업으로 실업자 구제하니까 그 돈 번 걸로 구매력이 향상되죠. 그죠? 그렇게 극복했어 미국은. 영국, 프랑스 보자. 식민지를 이용한 블록 경제를 형성했다. 본국과 식민지 간의 경제 교류를 촉진하였지만 블록 경제권 밖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아주 배타적인 거예요. 뒤지든 말든 그지 우리만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과잉 생산된 상품을 식민지에 판매하는 거예요. 블록 이외의 국가의 상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을 안 하는 거야. 그죠? 이게 보호무역이에요. 식민지 피 빨아먹는 거지 한마디로. 그지 식민지에다 팔고 수입은 안 하고. 그러니까 자국은 견뎌나는 거예요. 그죠? 미국, 영국, 프랑스 참 나쁜 놈들이죠. 전체주의 보도록 하자. 전체주의.
특징, 전체주의의 특징은 독재 정치로 국민을 억압하고요. 대공황 극복을 위해 뭐를 해요? 군비를 증강합니다. 대외 팽창 정책. 약한 나라, 그죠? 식민지 하는 거죠. 팽창 정책은 전체주의 국가의 출현. 식민지가 적고 경제 기반이 약한 국가들 중에서 대공황 전후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틈타서 전체주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어디? 식민지가 적어요. 경제 기반이 약한 국가예요. 그죠? 그 나라가 어디냐? 식민지가 많이 없었던 나라예요. 그죠? 경제 기반이 약한 국가들에서, 그죠? 권력을 장악했어요.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탈리아예요. 세계 제1차 대전의 승전국이었어요, 이탈리아는. 큰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경제 기반이 취약해서 사회 불안이 높아진 상태였어요. 무솔리니가 이끄는 파시스트 당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침공해요? 에티오피아를 침공합니다, 이탈리아가. 독일은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일당 독재 체제를 수립합니다. 게르만 우월주의를 내세워서 인종차별 정책을 실시하고요. 오스트리아를 병합합니다. 그 옆에 붙어 있죠. 체코를 점령합니다. 일본은 군부가 집권하게 되고요. 군국주의 체제를 강화하고요. 만주사변이 일어나고요. 중일전쟁도 일으켜요. 에스파냐는 프랑코 중심의 군부 세력이 파시스트 정권을 수립합니다. 에스파냐는. 군국주의 한번 찾아보고 자료 2번 한번 보자. 이거 먼저 볼까요? 실업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 독일은 30%가 그죠? 30%까지 갔었네요. 뭐 미국도 25%까지 갔었고 영국도 이만큼 갔었고 일본은 좀 낫네요. 29년에 대공황 발생 이후 미국에서는 4년간 공업 생산량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12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어요. 전 세계로 대공황이 확산되면서 영국하고 독일 뭐 이런 데도 실업률이 크게 늘었어요. 군국주의. 안으로는 사회를 군대처럼 만들어요. 밖으로는 군대를 앞세워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이념이나 정책을 우리는 군국주의라고 해요. 전체주의, 군국주의 비슷한 거예요. 전체의 국가들의 결속 강화. 독일, 일본, 이탈리아 여기가 주축국을 힘을 합한 거죠. 3국 방공 협정을 체결합니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소련의 코민테른에 대항하기 위해 체결한 공산주의 반대 협정이에요. 소련의 코민테른에 대항하기 위한 공산주의의 반대 협정이래요. 주축국 무솔리니 아까 나왔었죠? 이탈리아 사람이죠. 유럽의 국제관계는 로마와 베를린을 연결하는 선을 주축으로 하여 변화할 것이다 라고 발언한 데서 유래한 게 전체주의 요 나라들이 그죠? 뭐라고? 다른 나라들을 대외 팽창 정책을 쓴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보도록 하자. 아니, 자료 2번? 전체주의 한번, 자료 2번 한번. 무솔리니, 이탈리아. 국가 안에 모두가 있고, 국가를 떠나서는 인간과 영혼의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전쟁만이 인간의 힘을 최고조에 이르게 하고, 이에 직면할 용기를 가진 국민에게 고귀함을 부여한다. 히틀러는 역사란 위대한 인종, 특히 아리아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민족, 게르만 혈통의 독일인이 돼. 우월한 인종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는 두 인종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열등 민족을 없애야 한다. 전체주의 국가들은 국가 지상주의나 민족 지상주의를 내세워요. 지네가 잘났다는 거죠. 지네만 최고다. 지네만 최고다라는 거죠. 국가 지상주의,
민족 지상주의, 자기네 민족만.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어요. 군비를 늘렸어요.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했어요.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은 인종차별 정책을 실시했어요. 유대인을 탄압했어요. 자, 2차 세계대전을 한번 보도록 하자. 2차 세계대전. 맨 처음에 발발은 독소, 독이라고 소련이요. 불가침 조약을 체결합니다. 먼저 독일이 대외 팽창에 나서자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이 공산주의 확산을 방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강력히 막지 않았어요. 소련 쪽, 그죠? 독일은 이를 틈타 소련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소련의 뭐라고? 무기나의 아래에 폴란드를 공격합니다. 소련이 뭐를 해줬어? 무기를 해줬어. 우리가 폴란드 침공할 건데, 너네 이 틈을 뜯어서 여기 우리 쳐들어오면 안 돼? 라고 해서, 알았어. 이랬나 봐. 전쟁 초기, 독일이 유럽의 대부분 지역을 장악합니다. 이탈리아랑 함께 아프리카도 침략합니다. 전쟁의 장기화 볼게요. 영국의 저항으로 전쟁이 장기화됩니다. 독일이 소련을 공격합니다. 왜? 식량 확보, 석유 확보하려고 독일이 소련을 공격합니다. 태평양 전쟁도 발발합니다. 일본이 하와이에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미국이 참전하죠. 우리 뭐 진주만 뭐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봤지. 일본은 동남아시아 진출을 방해하던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와이 진주만에 있던 미군 기지, 그저 해군 기지죠. 미군 기지를 공격합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이 참전하게 되죠. 참전합니다. 근데 센 놈들끼리는 결국 한판 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먼저 친 거지. 그지? 일본에서는. 자, 연합군의 승리. 미국의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을 격파합니다. 미드웨이 해전. 소련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을 이깁니다. 어디? 스탈린그라드. 연합군이 이탈리아로 진격하여 무솔리니 정권을 그저 격파합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해방시켜줘요. 미영 풀을 주축으로 프랑스에 상륙해서 파리를 되찾아준 거예요. 그죠? 파리를 되찾아 독일 진격의 발판을 마련한 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에요. 전쟁의 종결. 독일이 먼저 항복하고요. 미국이 일본에 먼저 폭탄을 투하해요. 일본이 항복합니다. 그죠? 이 아까 이탈리아는 먼저 1943년에 그죠? 끝난 거고. 자,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의 결과, 인적 물적 자원의 대규모 동원, 대량 살상 무기도 총동원됐어요. 무서운 거죠, 이 대량 살상 무기. 인권유린을 자행했어요.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했어요. 나치당은 동유럽 여러 곳에 강제 수용소를 만들어 유대인을 학살하였는데, 나치 정권에 의한 유대인 학살을 뭐라 그래요? 홀로코스트라고 그런대요. 자, 이 되게 웃긴 건데, 독일만 저렇게 한건 아닐 거 아니야. 연합군들은 안 죽였어? 민간인 있는 데다가 폭격 안 했냐고. 다 했잖아. 그지? 그건 너무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다 똑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런 화학전도 했는데, 그런 거는 쏙 빼. 많은 인명피해 발생.
뭐라고? 1차 세계대전 때보다 3배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대요. 전후 처리를 위한 논의. 뻔하죠? 승전국이 또땅 따먹기 하는 거겠지, 그지? 연합국 대표회의, 대서양 회담이에요. 카이로 회담이고요. 얄타 회담이고요. 포츠담 회담이에요. 네 가지의 회담이 있네요. 승전국끼리 자기네 이권 찾아가는 거겠지, 그지? 국제전범재판. 그죠? 국제전범재판부터 볼까? 독일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는 나치 독일의 전쟁 범죄와 유대인 학살 관련자를 처벌했어요. 일본 도쿄 전범재판에서는 일본의 군부를 비롯하여 침략전쟁의 책임자들을 심판했어요. 일본 뭐라 그래? 천황이라 그래? 얘는 왜 그쪽은 아예 건들지도 않았어? 국제연합을 창설합니다. 45년에. 전쟁 방지, 세계 평화 유지, 국제협력 증진이 목적이었어요. 대서양 헌장에 기초했어요. 안전보장 이사국에 미국, 소련 등이 참여했어요. 국제 분쟁에 무력 제재가 가능한 곳이 그게 뭐예요? 무력 제재가 가능한 곳이 유엔. 핵무기 반대 운동 전개. 전쟁 중 원자 폭탄의 위험성을 실감하게 됐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반대 운동을 전개했는데 반기 운동 전개해놓고 시 미국 5,000발 갖고 러시아 뭐 3,000발 중국이 제일 적어. 5,000발이 5,000발. 그러면서 북한 한 발을 못 갖게 하는 거요. 이스라엘도 있잖아. 다 있잖아요. 없는 나라가 없어. 인도도 있고 파키스탄도 있나? 다 있어요. 미영프 독일 다 얘네들 다 있고요. 안전보장이사회. 안전을 지키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이에요. 15개국의 대표로 되어 있고요. 미, 소, 영, 중, 프가 상임이사국이에요. 상임이사국이 뭐야? 얘네 마음대로 된다라는 거지. 그지? 상임이사국에서도 뭐예요? 미영 프가 있고 중국, 소련은 따로 놀겠지? 맞죠? 맞아요. 따로 놀아요. 거의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지. 마음에 안 들면 소련이랑 중국이 삐지고, 그지? 반대 행위하고, 그죠? 자, 요건 다 봤나? 자료 3번하고 자료 4번 보도록 할게요. 그죠? 39년 독일이 폴란드를, 독일 옆에 폴란드가 있어요. 그 옆에 러시아가 있죠. 아까 스탈린그란드 전투에서 독일이 패했다라고 그랬지? 모스크바 밑에 있는 거네요. 폴란드를 침공하자 영국,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어요. 전쟁 초기에 독일은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을 장악했어요. 그러나 42년부터 연합군이 미드웨이 해전. 스탈린그라드 전투 등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 그 다음에 그 전후 처리, 대서양 회담. 주요 내용은 대서양 헌장을 발표했어요. 전후 평화 원칙을 발표하고요. 국제연합 창설의 기초. 국제연합 창설해 볼까? 이런 거를 얘기한 게 대서양 회담이에요. 카이로 회담은요. 일본의 영토 처리 결정이에요. 한국, 만주, 타이완, 그죠? 중국 반환했어요. 중국도 뭐 전쟁에 이기니까, 그지? 승전국이니까 이런 거를 먹는 거죠. 그죠? 완전히. 이게 옛날부터 중국당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얄타회도 한번 볼게요. 전후 독일의 영토 분할을 결정한 거예요. 소련의 대일본전 참전이 결정된 거예요. 아직 그죠? 소련이 뭐예요? 아직 그러니까 일본이 아직 항복 안한 상태예요. 자, 포츠담 회담은요. 일본의 무조건 항복 권고를 결정하고요. 카이로 선언 이행을 카이로 요거 이행을 갖다가 재확인한 거예요. 카이로 요거를 재확인한 게 포츠담이에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국의 대표들은 대서양 헌장을 마련해서 전후 평화 원칙을 발표했어요. 여러 회담을 통해 전후 처리 문제를 정하였고요. 독일은 위영프 쏘에 의해 분할 점령됐어요. 그죠? 결정된 거야, 독일이. 일본은 미 군정 관리를 받다가 51년, 그죠? 주권을 회복했어요. 군정을 받다가. 카이로 함께 만화 좀 볼까요? 아까 삼국 방공 협정 나왔었죠? 독일의 나치 파시스트 일본에는 군국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 평화는 위협받기 시작했어요. 먼저 일본이 무력 침략을 시작했어요. 이에 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비난이 쏟아지자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했어요. 독일 역시 국제연맹 탈퇴하고요. 독일의 군비를 제외한 베르사유 조약의 조항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에스파냐에서 프랑코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자 독일과 이탈리아는 힘을 합쳐 파시스트 정권이 수립되는 것을 도와줬어요. 이때 서로 가까워진 이 나라가 그저 조약을 맺었어요. 이어 소련과 적대적이었던 일본이 독일과 방공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세 나라가 손을 잡게 된 거예요. 독일의 폴란드 침공 볼까요? 히틀러는 노골적인 팽창 정책을 펼쳤어요. 오스트리아를 강제로 합병하고요. 하지만 영국, 프랑스는 독일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을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독일의 횡포를 모른 채 했대요. 심지어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 지방을 침략했을 때도 히틀러와 뮌헨에서 회담을 갖고 침략을 인정했대요. 영국, 프랑스가. 응? 다른 나라가 망해도 자기네 나라 이익을 위해서는 다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요. 응? 이를 통해 한껏 자신감이 생긴 히틀러는 소련과 불가침 협정을 체결한 뒤에 선전포고도 없이 폴란드를 침공했어요.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영국, 프랑스가 즉각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먹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체코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폴란드 먹고 막 이렇게 된 거죠. 스탈린그라드 전투 볼 거예요. 스탈린그라드 여기죠. 여기 모스크바 밑에 스탈린그라드 전투. 독일은 승승장구했어요. 전쟁을 시작한 지 불과 2주 만에 폴란드 서부를 점령하고 40년에는 덴마크 노르웨이를 점령하고 중립국인 네덜란드랑 벨기에를 거쳐서 프랑스를 침공했대요. 이때에는 뒤늦게 참전한 이탈리아도 독일과 함께 프랑스 파리를 점령했대요.
유럽의 대부분을 장악한 히틀러는 41년 초에 불가침 협정을 깨고 소련을 기습 침공했어요. 전쟁이 오래 지속될 것을 대비해 소련의 식량과 석유를 확보하려는 것이었대요. 소련은 영국과 상호 원조 조약을 맺고 독일에 결사적으로 저항을 했어요. 42년 5월에 스탈린 그라드 전투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반격을 했어요. 그저 반격을 한 거네요. 유럽의 전선은 서서히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거 영화로 많이 나왔죠? 히틀러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 곳곳에 집단 수용소 세웠어요. 나치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자, 공산주의자, 인종주의 정책의 희생양인 유대인을 가뒀어요. 수용자들은 가혹한 노동, 영양실조, 질병에 시달리다가 흔적도 없이 죽어갔어요.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그 대표적인 곳이에요. 400만 명이 학살됐대요. 가스실을 설치해 수용자들을 질식시키고 밤낮으로 시체를 불태웠어요. 많은 수용자들이 모르모트처럼 생체 실험용으로 이용되기도 했대요. 진주만 기습, 그죠? 중국 본토를 침략한 일본은 중국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로 침략의 방향을 바꿔서 인도차이나, 미얀마, 남태평양 등을 점령해 나가요. 이 지역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미, 영, 중국과 함께 일본 경제를 봉쇄시켰대요. 미국이. 이에 일본은, 그죠? 경제를 봉쇄해가지고, 그죠? 진주만에 있던 미군을 기습 공격한 거구나. 이를 계기로, 그죠? 전쟁이 시작된 거죠. 미국이 들어온 거예요.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볼게요. 이 42년 이후 전세는 연합군에게 크게 유리해졌대요. 미국은 하와이 북서쪽의 미드웨이에서, 아, 이게 미드웨이가 하와이 북서쪽이구나. 일본군을 무찌르고 태평양 전쟁에서의 주도권을 잡았어요. 아프리카 전선에서는 영국군이 독일의 전차 부대에 큰 피해를 입혔대요. 영국과 미국 연합군은 튀니지로 그저 진격해서 독일과 이탈리아군을 격파했대요. 연합군은 이탈리아 본토에 상륙하고 이듬해 로마를 점령했어요. 유럽에서는 연합군이 아이젠하워 장군 지휘로 지상 최대의 작전이라고 불리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했어요. 이 장군은 미국이겠지? 이 작전의 성공으로 연합군은 독일이 점령했던 파리를 해방시킬 수 있었어요. 이게 영화로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전체주의 국가의 패배로 끝난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은 라인강을 넘어 독일의 심장부로 향했어요. 동부전선에서도 소련군이 독일에 점령돼 있던 동유럽 국가들을 차례로 해방시키면서 진격해 왔어요. 그러자 먼저 북부 이탈리아에서 저항을 계속해 하던 독일군이 항복하고 독일군의 보호 아래에 있던 무솔리니가 체포되어 사살되었대요. 이어서 연합군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점령하자 히틀러는 자살을 했어요. 독일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어요. 태평양에서도 맥아더 장군이 지휘하는 미군이 필리핀 본토에 상륙했어요. 이어서 오키나와를 점령했어요. 끝까지 저항하던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맞고 도박맞은 거예요.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그죠? 세계 제2차 세전이 끝난 거예요. 되게 재밌네요. 군대를 가진 국제기구.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인류는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어요. 45년 10월에 국제연합을 만들었어요. 분쟁을 일으킨 나라를 제재하기 위해 국제연합군을 만들었어요. 1차 세계대전 후에 만들어졌던 국제연맹의 규약을 어기는 나라에 대한 적절한 제재 방법이 없어서 결국 또한 차례 세계대전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반성한 거예요.
그죠? 군대가 생긴 거죠. 2차 세계대전 후에 연합군은 독일의 뉘른베르크와 일본의 도쿄에서 군사재판 열었던 거 우리 교재 있죠? 전쟁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의 지도자들을 각각 심판하기 위해서였어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나치의 주요 인사들이 처벌받은 것과는 달리 도쿄 재판에서는 전쟁의 핵심자인 일본 천황이 처벌되지 않았어요. 미국이 그를 이용해서 일본을 조종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래요. 그 때문에 일본에서는 2차 세계대전의 주역들이 다시 정치와 경제를 장악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현재도 끊임없이 망언을 일삼으며 주변 나라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만화책이 제일 제대로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미국, 우리 잘해보자고. 재밌는데? 만화가 재밌네요. 그죠? 안전보장, 뭐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의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기구예요. 그죠? 모든 가맹국이 참여하는 총회를 뛰어넘는 사실상 최고 기구래요. 나머지는 다 헛개비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상임이사국과 임기 10년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의견이 결정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국제연합이 강대국의 입김에 휘둘릴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개판이야. 자, 남북 분단 볼게요.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니까, 그지? 한국인이 즉각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새 나라 건설을 위해 걸음을 재촉했는데, 그죠? 12월에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국제연합의 위임을 받은 강대국들이 한국을 통치하기로 했어요. 자, 이런 결정에 이것을 찬성하느냐 반대냐 하는 거를 두고 그저 좌익 우익이 됐죠. 남한에는 대한민국, 그죠?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그죠? 여기가 재밌죠.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는 한 나라예요. 47년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어요. 그 과정에서 힌두교도가 많은 지역은 인도 연방, 여기 힌두교잖아요. 이슬람교도가 많은 지역은 파키스탄이에요. 여기도 파키스탄이고 방글라데시도 파키스탄이에요. 독립운동 지도자이자 마하트마라고 불리는 간디는 이를 반대했어요. 두 종교의 융화를 호소했는데요. 그죠? 힌두교 청년에게 암살됐대요. 나라가 나뉘면서 수백만 명의 힌두교와 이슬람교도가 조상대대로 살아온 정든 땅을 떠나서 서로 힌두교로 넘어와야 될 거 아니야. 거기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그리고 이슬람교는 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한편 인도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떨어져 있던 파키스탄.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 되는 거죠. 71년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로 독립하게 됐대요. 너무 멀잖아 지금, 그지? 결국 인도는 새 나라로 된 거예요. 독일 땅 볼게요. 서독하고 동독 땅이 이렇게 됐는데요. 수도가 베를린이 동독 안에 있어요. 또 베를린을 확대해 보면요, 이 베를린 장벽이 고안인 거예요. 이 수도가 여기 가운데 있었어. 응? 그래서 여기 안에 있던 게 베를린 장벽이에요. 여기는 미국이 관리하고, 여긴 프랑스가 관리하고, 여긴 영국이 관리하고. 개판이죠. 차라리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으면 누가 하나 못 먹어 꿀꺽하기가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자, 전쟁이 끝난 후 연합국은 독일을 동서로 나누었어요. 수도 베를린도 네 지역으로 나눴어요. 수도 베를린도 똑같이. 여기는 영국, 여기는 프랑스, 여기는 미국인가 보죠. 그런데 냉전 시대가 되면서, 그죠? 여기 민주주의랑 공산주의가, 그죠? 독일은 결국 두 나라로 분단되었는데, 얘네는 90년도에 통일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보고, 이건 여기까지 보고. 만화가 더 가장 이해하기가 쉽죠? 그리고 깊은 내용까지 들어가 있네요.
아까 우리 책에 있었던 일본이 만주사변 한번 다시 볼까요? 31년 일본은 중국 만주 어디에 철도를 스스로 폭파했어요. 그리고 이걸 중국이 저지른 거라고 주장하면서 그저 만주를 무력으로 장악한 거예요. 스스로 자작극한 거예요. 우리 이 지도가 좋네요. 지금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들의 대표들은 전후 처리에 대해 논의하였다. 41년에 미국의 루즈벨트랑 영국의 처칠은 대서양 헌장을 발표했어요. 대서양 회담이죠. 국제연합의 창설의 기초를 마련했죠. 이후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그죠? 이에 따라 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독일은 승전국의 승전국에 의해 분할 점령됐어요. 일본은 미국의 군정 지배를 받았고요. 국제연합이 창설되었어요. 얄타. 얄타가 어디야? 우크라이나구나. 여기를 무슨 반도라고 그랬더라? 저기 아주 지금 복잡한 데인데. 얄타 회담, 카이로 회담. 이집트의 카이로죠? 카이로 회담. 그다음 파리 강화의 땅, 베를린의 땅, 포츠담의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 영국과 프랑스의 대공황 극복 노력을 볼게요. 여기가 영국들이 먹은 데가 이렇게 많아? 그지? 프랑스는 여기랑 여기를 먹었어, 여기를. 프랑블로, 파운드블로. 영국과 프랑스는 대공황 극복을 위해서 본국 식민지 자치령을 하나로 묶는 블록 경제를 형성했어요. 또한 다른 국가의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여하는 게 뭐예요?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했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